이거 TV 제대로 나오는 건지 누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건 아닌지. 안녕, 캐나다에서 피부로 기생하는 힙생충이야. 저번 영상까지만 해도 내가 금발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내가 가을색으로 염색했잖아. 사실 염색은 오래전에 했는데 얼마나 게으르게 영상을 올렸는지. 어쨌든 우리가 서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TV 제대로 나오는 건지 누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솔직히 좀 궁금할 때 있잖아. 그치? 내가 열심히 서비스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잖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거 팁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도 다 알 권리가 있다규. 안 그래? 가게마다 포지션별 받는 팁 비율이라든지 혹은 오전 오후 팁을 따로 계산하냐 아니면 그냥 합쳐서 계산하냐 라든지 기타 등등의 변수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어. 자기 가게 조건에 맞춰서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응용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줬으면 해. 그럼 가볼까? 고고!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서버와 톡 포지션에 각각 몇 명이 일하고 이 포지션별로 몇 대 몇 비율로 팁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거는 보통 면접 때나 아니면 트레이닝 초반에 물어보면 다 알려줘야 되고 보통 제일 일반적으로는 팁의 70%를 서버가, 기타 포지션들이 30%를 가져가, 혹은 가게마다 다 다르지만 서버가 60 그리고 기타 포지션이 40 이렇게 가져가는 데도 있고, 오늘은 서버가 7 기타 포지션이 3을 가져가 간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해볼게. 그 다음으로는 표로 정리를 해두면 좋아. 포지션별 팁 비율이나 그날 팁을 받을, 그러니까 그 포지션별 인원들을 쭉 정리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예시로 든 레스토랑은 오전 오후 팁을 따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나중에 오전 오후 팁을 합산을 할 거야. 다음으로 할 일은 총 일한 시간 계산이야. 예를 들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친구 A는 11시에 출근해서 3시에서 4시까지 쉬고 9시에 퇴근한다 치자. 그러면 A는 오전에 4시간을 일하고 오후엔 5시간을 일하잖아? 그 시간을 4, 5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기입을 해놓는 거야. 파트타이머 B는 쉬는 시간이 다 끝난 오후 5시 반에 출근해서 9시까지 일해. 그래서 3.5를 적어놔. 이렇게 일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 놔야 되고 사람별로 옆에 적어두면 헷갈리지 않고 좋아. 이렇게 정리를 해둔 후에 총 팁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돼. 예시로 오전 현금 팁은 30불, 카드 팁은 100불이라 치면 오전 총 팁은 130불이고 오후에는 현금 팁은 40불을 받았고 카드 팁은 130불을 받았다 쳐. 그러면 오후 총 팁은 170불이야. 그럼 본격적으로 팁 계산을 할 건데 일단 오전 거 먼저 계산을 해보자. 오전 팁 130불을 7대 3으로 나누면 130 곱하기 0.7, 즉 오전 서버 포지션이 가져가는 총 팁은 91불이야. 또 130 곱하기 0.3, 즉 기타 포지션들이 가져가는 총 팁은 39불인 거지. 근데 현재 서버 중에는 오전에 일한 친구가 A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A의 오전 팁이 91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쿡 포지션들은 풀타임으로 오전 시간 일한 친구가 총 C, D, E, F 4명 있고 1시간씩 쉬고 다 같은 시간으로 일했기 때문에 39불 나누기 4를 해주면 돼. 그럼 한 명당 받게 될 오전 팁은 9.75야. 오전 팁을 계산했음. 이렇게 표에 기입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오후 팁을 계산해볼게. 오전 팁과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여긴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돼. 일단 오후 총 팁 170불에서 곱하기 0.7을 하면 서버 포지션이 받을 총 팁은 119불. 근데 풀타임 서버 A와 파트타임 서버 B가 각각 일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받을 팁도 당연히 다르겠지? 그러니까 오후에 총 일한 시간인 8.5로 나눠서 시간당 팁을 구해야 돼. 119 나누기 8.5를 하면 14불. 즉 서버가 이날 오후에 시간당 14불을 받는 거야. 그럼 풀타임 서버 A는 시간당 14불로 오후에 5시간을 일했으니까 70불을 받고 파트타임 서버 B는 오후에 3.5시간을 일했으니까 49불을 받는 거지. 그럼 쿡 포지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후 총 팁 170불 곱하기 0.3을 해서 51불. 이 51불을 C, D, E, F, G에게 배분을 해줄 거야. 5시간 일한 오후 쿡 포지션은 총 4명,
3.5시간 일한 DCG는 1명이니까 총 일한 시간을 다 더하면 23.5시간. 그러면 51불 나누기 23.5시간을 하면 시간당 2.1불을 받는 거고, CDEF는 시간당 팁 2.1불 곱하기 5시간, 즉 10.5불씩을 받는 거고, G는 시간당 팁 2.1불 곱하기 3.5시간 해서 7.35불을 받는 거야. 마지막으로 오후 팁까지 이렇게 적고 나서 합산해서 팁을 주면 돼. 풀타임 서버 A가 이날 받는 총 팁은 오전 팁 91불에 오후 팁 70불을 더해서 총 161불이 되는 거고, 파트타임 서버 B는 오후만 일하고 49불을 받는 거야. 그 외에 쿡 포지션의 CDEF는 오전 오후 합해서 총 20.25불을 받는 거고, 디시워셔 G는 오후만 일했고 7.35불을 받는 거지. 그러면 계산된 최종 팁을 다 더해서 계산이 맞게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자. 298.35불이 나오네? 총 300불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나눌 때 뒤에 소수점 빼고 계산해서 1.65불 정도 남긴 하는데, 나는 보통 이 정도면 서버 외 기타 포지션한테 나눠서 줘. 대략 CDEF를 2.50으로 맞춰주고 DCG를 8불로 맞춰주면 딱 300불로 떨어지지? 그러면 귀찮게 동전 낭비도 안 해도 되고 좋잖아. 하다 보니까 너무 쉽지, 그치? 이렇게 알아두고 새어나가는 팁 없이 꼼꼼하게 내 밥그릇 챙기도록 하자. 알겠지?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받은 총 팁이 얼만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는 레스토랑들이 몇 군데 있어. 근데 그런 곳들은 그냥 좀 믿고 거르는 게 좋아. 뒤로 자기가 챙기는 돈이 있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따져보고 일하도록 하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낼게. 안녕!